응답하라 남양주. 4.15 총선 부정선거 공익 제보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 공익 제보 규명을 한 죄로 구속하다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49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5번째 보도로 응답하라 남양주 시리즈 4부입니다. 투표함에 붙어있는 특수봉인지는 개표 현장에서 땅에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발로 밟고 다녀서 상태가 좋은 것으로 3장을 주보았다고 합니다. 깨끗한 한 장이 또 있었는데 그건 4.15 총선 한 달 전에 6.13 지방선거 부정방지 활동을 할 때부터 잠실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부정선거 방지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참조로 쓰세요 하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와서 지금 이 특수봉인지 3장을 집어왔다고 달달 볶고 마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공익 제보자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특수봉인지를 불법으로 투표 기표 도장과 함께 다른 선거 관련 물품도 물론이고 쓰레기 폐기장에 불법으로 버리고 심지어 태우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다른 곳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되지 않았는가요? 표도 다 있고 관외사전이 있어? 관외사 뭐 이런 게 있네. 관외사전 경선 이거는 왜 있지? 이게 관내사전 거만 들고 온게 아니라 사전 거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왜냐면 근데 왜 간회가 여기 들어가 있냐? 그렇죠. 네? 다 들어옵니다. 네, 국정 경찰 검찰 그렇죠. 수 있으니까. 21대 네. 선거장에서 쓰던 건 맞아. 맞아. 선거장에서 쓰던 거 맞아요. 이 만년도장 맞아요. 꼭 들어가요. 네, 다 투표장에서 쓰던 거. 이거를 다 모아야 되겠다. 봉인지를 싹 다 모아가지고. 예, 다 봉인지에다가 봉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예, 일단 스티커도 다 있어요. 투표 관리관데 남양주 거 전부 이게 맞는지 대조작업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다 대조작업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남양주 거 이거를 싹 다 있는 것 같아. 모아야 되겠네. 지역마다 스티커도 다 있고. 이거는 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다른 거 보면은 에이 지금 안녕 팬다 팬다 필체가 다 다른 거 보면 봐봐. 근데 신기한 게 의문이 뭐냐면 왜 투표소에 있던 쓰레기랑 개표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담당 변호사 같이 있냐 한테 증거 제출하러 왔어요. 무사히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쫓기지 않고 잘 왔습니다. 같이 아까 함께 하셨던 애국시민들 분이랑. 근데 이게 다 원래는 다 증거물 아닌가요? 인주가 있어요. 인주가 왜 있어? 실제로 쓴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응? 네. 실제로 쓴 거 맞아요. 그렇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느 동인지 봐요. 다 있어요. 다. 남양주 씨는 다 있어요. 와부는 남양주 씨 건 다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표함이. 예. 그 태형 의류에 한 번도 안 들어갔으면은 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맞아요. 이거를 누가 거기다 버렸냐 이거지. 누가? 아 그러니까 저기 뭐냐 증거 보존하는 그 창고 바로 옆에 1m 옆에 소각장에 그게 다 있었다니까요. 조그만 소각장에 많이 태웠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나왔던 전물품이에요. 특징이. 나는. 특수 봉인지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네. 지금 그렇죠. 보면 이거를 한번 싹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들이 쓴 거야. 자, 21대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요 도장들입니다. 이 다음에 또 혹시 또 특별한 거 또 있었나요? 다 지금 사전 투표예요. 대부분. 특별한 거는 이제 사전 투표라는 거 하고 그게 며칠 차 이것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네. 이 개표 현장에서 이 봉인지들이 그날 어디서 버려졌는지.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전 투표는 손을 댔어요, 애들이. 애들이 줬는데 언제 손을 댔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차, 2차.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개표 직전, 그 사이, 그 다음에 개표가 끝난 다음에 좋게 됐어요. 좋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증거 보존이 들어오니까 어느 경우인지 그걸 다 봐야 될 거예요. 이것도 중국권. 그리고 이런 것. 아 그리고 이 쓰레기 이 쓰레기 봉투가 어디 나왔냐면 남양주 남양주시청 자원순환 가면 이게 남양주시 전체 건지. 어느 구에서 나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돈? 아니 남양주 선관위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네. 일단은 지금 인주 이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는 딱딱딱딱 찍다가 모자랄 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인주가 나왔다는 건. 투표소에 있는 게 왜 여기 보관창고? 인주가 나왔다.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이게 있을 리가 없지. 인주가 나왔다. 그러니까 더 작업을 했다는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인주가 나온 게. 인주가 저게 나오면 안 돼요. 대부분 만년도장 인주 안 찍고 투표하시죠. 대부분. 인주가 있다는 거는 저기서 작업을 하다 인주가 모자라니까 저거를 쓴 거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겠죠. 투표 관리관. 아, 여기는 법원 노승구. 법원에서 그 민경 담당 변호사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회의 중이에요. 예, 하늘리님 감사합니다. 땡큐. 법원 앞에서 땡큐. 이거 한번 다 5만 가지 택배. 이상한 아, 네. 그 뭐냐 여기 투표장에서 이게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저기 이게 물류 창고에 왜 있냐고. 있어도 쓰레기장이나 있어도 그 뭐냐 개표장이나 투표장 뭐 근처에 있어야 될 텐데 개표장에도 도장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표장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도장이 왜 있어? 그러면 도장이 있다는 건 이건 투표장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야? 그래 이건 또 뭐야? 야 뭐 이상한 거 또 나왔어요. 등록증 몇 번? 이건 왜 있어? 이상한 거 또 발견했어. 뭔지 모르겠어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다 알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소각 하든가 이게 왜 나오냐고. 게다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불법 선거에 1등으로 악마 대왕으로 등극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전투표지 증거보전 촬영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투표지는 QR코드가 있고 네모난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빨간색으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4월 10-11일 사전투표 현장에서 컴퓨터 프린터로 한 장씩 인쇄되어 선거인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지는 컴퓨터 프린터로 프린터된 것이 아니고 인쇄되어 나온 것으로 어떻게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요? 이제 이러한 공익 제보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 넣을 예정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쓰여 있는 글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로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한국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선거에 개입되어 어설프레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가 인쇄에 대해서 책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인쇄인은 디자인을 하고 최종 승인을 하고 큐 사인이 떨어져야 인쇄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글자가 틀리는데 인쇄가 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아, 왜들 이러세요? 장난 놓으세요? 한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하라고 승인했다고 거기에 그런 직원들이 있었다고 둘러대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